안녕하세요. 회원나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조상회원, 조상굿을 하라고 부속인들이 매번 얘기하는 조상을 좀 풀어줘라, 조상을 좀 풀어줘라, 그럼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회원나리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상을 푼다는 것은 제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조상은 저한테 있을 때는 저희 조상이지만 밖으로 보면 귀신이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제자가 귀신을 몸에 싣고 그 귀신이 조상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한을 풀어내고 망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산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내할 말을 건넬 수 있다 하면 조상풀이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때는 보통 어떨 때 드리냐 하면 뭘 해도 안 된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자꾸 보인다. 꿈에 소가 나와서 자꾸 뭐 깃발질을 한다. 아니면 뭐 죽은 할아버지가 뭐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막 울상을 지으신다. 아니면 뭐 옷을 너무너무 깨름직하게 입고 조상이 들어와서 자꾸 막 운다. 뭐 이런 조상분들이 보이는 꿈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조상 중에 보시면 자살을 했거나 억울하게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타살로 가신 분들이라거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조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풀어드려야 하는 일이 막힘없이 갈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처음에는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면 이때까지 드셨던 조상분들은 배가 고픈 거죠. 어디에도 밥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곳에서 밥을 안 차려주는데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산소를 이장했다거나 산에 탈이 났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조상에서 노여움을 샀을 경우 같은 경우에도 조상을 같이 회원을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 자꾸 신받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면 결국에 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신도 계시지만 그 앞에 조상들도 많이 앞을 서서 내가 안 풀리는 거를 이 제자의 몸을 빌어서라도 아직 제자가 된건 아니지만 이 줄이, 신줄이 있는 이 제자에게 와서 좀 나를 좀 풀어줘라. 나를 좀 알아줘라. 그래야 너가 살수 있다. 라고 조상들이 자꾸 왕래를 해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조상 회원을 해드리고 조상을 풀어드려야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면, 조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이때까지 살면서 억울하게 죽었으면 억울한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한번 해보고 싶고 보고 싶었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저희가 나쁘게 돌아가시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뭐 타살에 의해서 죽거나 내가 뭔 잘못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좋은 곳으로 가기 어렵고 고라는 곳에 매이게 됩니다. 죽은 곳에서도 이제 조상들도 고라는 곳에 매이게 되는데 그 고에 매이게 되면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제 자손들한테 맴도는 거죠. 나를 풀어달라. 나를 풀어야 내가 풀려야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신호를 주니까 와서 나를 좀 풀어줘라 하고 자꾸만 왕래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게 좋으면 좋을 대로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자살을 하신 조상들이 있거나 원한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운들을 다 주고 가니까 나도 모르게 자손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 그 풀리지 않은 조상의 기운이 저한테 막 다오니까 그런 기운들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집안 내력으로 봤을 때는 자살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 고를 아직 못 풀었으니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알아달라고 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상을 헤어내드리고 풀어드리면 그 노여움이라도 풀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라도 풀고 가면, 그 노여움이라도 풀고 가면 내가 저 자손들에 와서 왕래를 하고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조상 회원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상을 풀어드린다는 일은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을 풀어주고 또 배가 고프신 분들은 또 밥을 마련해서 드리는 것이고 옷이 없는 분들은 옷을 마련해서 그래도 조상길 가는 길에 대우를 해드리면서 닦아드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막히고 또 조상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꿈에 자꾸 나타나서 불안하게 하고 한다 하시면 조상을 풀어서 덕을 쌓아서 그 묶여있는 고라도 풀어드려서 자손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원당에서 조상회원, 왜 어디 가면 나는 운전마다 조상을 잘 풀어줘야 된다. 조상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니 조상을 잘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조상을 많이 대우하고 닦아드리면 결국에는 저한테 돌아옵니다. 열심히 닦은 자가 열심히 하는 걸로 돌아오니까, 조상을 잘 풀어드리면 자기한테도 다 덕이 있는 일이니 조상을 많이 대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에 고가 묶여있는 고가 있다면 조상의 고를 풀어서 내가 하는 일도 막힘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회원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